아니, 왜안 보내줘, 이거? 버블. 됐다. 하이암. 하이하이. 잠깐만, 이 와이파이가 뭐지? 몰라, 일단은. 하이하이. 뭐가 마지막이냐고요? 여러분, 정말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오늘 이 푸딩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푸딩을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지. 더 이상 푸딩을 만날 수 없다고. 아니, 편의점 갔는데 이만한 푸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을까 했다가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를 건너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 뭐가 어이없어? 안 돼. 원래 제목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낚시를 해야 재밌지. 여러분, 제가 먹어볼게요. 이것도 정말 맛있다고 추천받아서 사왔어요. 네. 이 탱글탱글한 것 봐, 어떡해. 미쳤잖아. 미치겠네, 정말. 미쳤잖아, 미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뭐라고요? 머리가 어떻게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머리가. 푸딩 몇 개까지 가능하냐고? 나 사실 어제 무대하기 전에 2개 먹고. 맛있네. 무대 끝나고 브이앱 하면서 2개 먹고. 그리고 그 이제 집에 가려고 짐 싸다가 그 코베 맛있는 푸딩 있길래 하나 더 먹었지. 맛있어. 미쳤잖아. 그치, 이거지. 야, 너무 맛있지? 푸딩이 얼큰한가 봐. 이거 무슨 푸딩이지? 우유 맛 나는 것 같은데? 아, 맛있어, 맛있어. 1일 오프딩 아니야. 1일 오프딩 맨날 하진 않았어. 어제 끝이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푸딩이라고. 나 어제 흘렸어? 흘렸네. 괜찮아. 마그리드는 세탁도 잘 되더라고. 왠지 모르게. 맛있잖아. 미쳤지, 진짜. 이거 먹고 등좀 땡기면 괜찮겠지, 뭐. 괜찮아. 누가 PT쌤한테 이러고 있어? PT쌤 브이앱 안 봐. 몰라. 직접 푸딩 만들어 먹어보는 브이로그 찍자. 직접 푸딩 만들 수 있지, 그치? 만들 수 있겠지? 안 돼. 근데 그 뭐야, 그그
그냥 뜯어요. 아니, 스키지기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를 꺼내 먹으려고 이게 봉투를 뜯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 날까 봐 지금 아주 조심히 뜯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뜯으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아, 내가 푸딩 만드는 방법을 알아버리잖아? 그럼 정말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절대 푸딩 만드는 건난 알지 않을 거야. 다 먹었잖아. 응? 스키지기 마음껏 존재하세요라는데. 키지기님이 또 먹을 건또잘 먹어요. 강호동, 내가 진짜 두 개, 세개 사올라다가 이건 안될것 같아서 하나밖에 안 샀어. 끝이야. 예이. 그리고 편의점에서 왔다 그거. 그 뭐야 그 편의점에서 과자 두 개를 사면은 이걸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준다 그래서 나도 과자 두 개를 사왔지. 근데 나 이거 옛날에 먹어봤어 두개다짠 부럽지. 난 이거 가졌다. 아니 홍보가 아니고 아니 진짜 정말 우연히 갔어 편의점에. 정말 우연히 갔는데 있길래 샀지. 이거 그래 나 이거 찍은 기억이 나. 그래 어디서 찍은지도 기억이 나. 어쩌다 이렇게 둘이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싶지? 직원분이 안 알아봤냐고요? 모르던데? 아, 우리 막 모른다니까. 달라고? 아니 나도 맘 같아서 주고 싶지. 근데 과자 두 개를 사다 주는 걸 어떡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옛날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고 이것도 맛있어. 근데 한번 먹어본 맛은 약간 또 먹기 싫달까? 그지, 이걸 다, 당사자가 살이라고는 생각 못 하겠지. 근데 이거는 뭘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야? A4 용지도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가? 나도 뭘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네. 부럽지 부럽지. 그냥 작은 종이 포토카드 넣고 다니는 거구나. 포토카드 좋네. 이거 사진 찍어서 버블로? 그래 생각해 볼게. 니는 보관용이구나. 오케이. 오, 샀다고? 오, 잘하셨네. 사상 최초 본인 파일 받으러 마트에서 과자 산 아이돌. 아, 신기하잖아, 이게. 집에다 갖다 놔야지. 너는 머리색 무슨 색이냐고? 오, 검정색 되게 많이 자랐지? 정말 잘랐어. 머리가 많이 상해서 상하진 않았는데, 상했나? 그랬나 봐.
혹시 김승민 덕질 하시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가까이서 봐요. 자, 어차피 이러고 있으나 내가 있으나 똑같은 애니까. 자, 오늘은 가관즈 V앱이라고 치고 이러고 있어야겠다. 흑발할 생각 없으셔? 흑발할 생각 없으시냐는데 김승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김승민 씨는 예, 하고 싶대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차피 같은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나 저러고 있으나 똑같지? 오늘 썸네일이다, 이거. 짠. 아, 제목을 가관즈 V앱이라고 할걸 그랬어? 껐다 다시 켤까? 승민이 멍 해봐. 멍. 리노 씨, 와꾸와꾸 해주세요. 와꾸와꾸. 승민아, 말좀 해봐. 아, 마, 말좀 해보라. 승민아. 승민아, 왜 움직이질 못해? 말좀 해. 안 돼, 승민아. 진짜 미친 사람 같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 승민아, 레몬 불러줘. 승민아, 레몬 불러달래. 자자자자. 빨리 노래 불러야지. 자, 시작. 아니, 왜 말을 못해, 승민아! 마. 됐어. 나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이러고 놀았을라나? 야. 아, 직원분이 알아보신 거 아니냐고? 나 있는 걸로 준. 아니, 아니야. 이거 과자들 여러 개 진열돼 있고 몇개 그냥 이렇게 파일 이렇게 있고 가져오는 거던데? 재밌었어. 1인 2역 잘 봤습니다. 난너 포카 가지고 그렇게 놀아? 뭐야, 우리 포카 가지고 그렇게 놀아요? 안녕, 난 리노야. 안녕, 나는 찬이야. 헤헤헤헤, 형. 뭐 이러고 노는 거야, 지금? 오. 리노야, 컨텐츠 추천할게. 바로바로 한지성 방 급습하기. 오. 안 돼. 너그 음료수. 아니, 녹차예요, 녹차.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리노가 레몬 불러주세요. 아, 레몬 그 노래 좋지. 유메 나라바 도레호도 요카타 데쇼. 녹차에 술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아까 봤잖아, 내가 여기서 직접 딴 거. 아, 맛있네. 아니, 어제 황현진 바보라차 탈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걔는. 그래, 안 그래? 맞아, 점심 맥도날드 먹었어. 어떻게 알았어? 니누야, 카메라 후면으로 잠깐 바꾸는 거 어때? 스키지기 깜놀? 아니야, 스키지기 지켜줘야지. 맞아, 한번 바보라차
바보라차는 영원한 바보라차. 리노야 폰 안 바꿔? 폰 진짜 진지하게 바꿀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 쓰는 그걸로 갈 거니까, 사과폰으로 갈 거니까 지금 13사기엔 조금 아깝잖아. 그러니까 14 나오면서 해야지. 아, 서창빈이 막 말했구나 맨날. 맨날 어떤 거 먹었냐? 빅맥 좀 더 큰 거 먹었는데, 뭐 빅맥이 더 크대. 오케이 오케이. 존중하며 버티다가 14 가야죠. 예예 예, 그래야죠. 애니 추천 좀 해줘. 스파이 패밀리 다 봤어. 오, 그거 맞아. 어제 아주 재밌었다고. 피부하는 거. 아, 너무 귀엽잖아. 애니 추천이요? 애니라 그냥 뭐 유명하다는 거 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다이조부마스 해줘. 다이조부마스 오페라 오타베 딸이. 오페라를 왜 먹냐고. 아, 애플워치 살 건데 좋아. 애플워치는 말이죠, 예, 그 편해요. 왠지 모르게 편한데. 아, 편한데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정말 없이도 인생 잘 살 수 있고, 있던 사람도 한 뭐 한 달 불편하겠지. 니누야 서커스 뮤비 보느라 학점 망했어. 아이고, 서커스 뮤비 보느라 학점이 망했다는 아주 좋은 핑계를 가지고 계시군요.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오페라 케이크가 실제로 있다고? 그게 뭐야? 아니야, 아냐가 말한 오페라는 오페라 케이크가 아니었어. 운동 안 하는 사람한테도 쓸만하냐고요? 저 운동할 때 안 써요. 운동할 때 이 밴드랑 이제 덤벨 들 때 그렇게 고정해서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빼고 해요. 근데 유산소 같은 거 할 때는 뭐 사실 쓸거 없는데 그냥 시계 보고 그래 그 뭐 하다가 연락 오는 거 있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거? 난 그게 그거밖에 없어, 쓸만한 게. 워치 배경 순둥돌이지 뭐. 폰 바꾸면 폰 케이스도 바꾸는 거야? 그렇겠지? 그럴 거야 아마. 리노야 드라이브도 들려줘. 시동 걸어놓고 오늘 밤도 드라이브, 쉬지 않고 달려 feel the heat inside. Hey baby baby. 내일부터 아이스크림 두 개 사면 개인 파일 받을 수 있다고? 개인 파일? 아, 개인 파일? 뭐 난 따로 받지 뭐. 부럽지?
민우야 손 다친 건 이제 좀 괜찮아? 자기의 안부가 궁금해요. 예,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고요. 스키지기 방구 현진이한테 물어봤는데 현진이는 그냥 모른 척할 거래. 그렇군.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겠지? 아무래도 내가 선생님이니까. 아유,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방학 끝나기 싫어하고 그러죠. 그럴 것 같아. 예. 어쩔 수 없어. 리노야, 지금 교수님 앞에서 너 브이앱 보고 있어. 그 당당하게 같이 보는 거 어때요? 교수님이랑 같이. 난 정말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가 마지막인지 모르는군요. 여러분, 뭐가 마지막이냐면요. 이미 끝났어요. 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푸딩. 제 푸딩은 이제 끝이에요. 푸딩은 끝이야. 개인 파일 누구 거 받을 건데, 그, 누구 거 받을 거냐고? 개인 파일도 크게 이거랑 똑같은가? 누구 받지? 또한명 고르라니까 또 곤란하네. 맞아, 부사도 바꿨어, 어제. 부럽지. 피어난다 멘트 때 이엔이랑도 부르고 찬이랑도 불렀으니까 승민이랑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 그거.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나 진짜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었어. 뭔가를. 라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또뭐 먹었더라. 야키소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코베규 먹고. 볶음면? 무슨 소바? 마 무슨 소바였는데? 뭐 그런 것도 먹었고. 마제소바, 그래, 마제소바. 오. 이네 무슨 푸딩이 제일 맛있었어? 저 그 뭐야? 그 마하그리드 소바. 아유. 무슨 푸딩? 코베에서 그 유명한 푸딩이 있대요. 그 이제 항아리처럼 생긴 데 담겨 있었는데 그게 진짜 와 미쳤잖아. 내가 진짜 그거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너무 맛있잖아. 현진이가 너 영상 버블에 보낸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봤어. 커피 젤리 어땠냐고? 커피 젤리 맛있는데 나는 그래도 일반 푸딩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푸딩 어디 팔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타코야끼는 안 먹었어. 오코노미야끼 먹었고. 아주 맛있다고? 아니, 방금 밖에서 하는 소리인 줄. 어제 종아리는 괜춘? 예스, 괜춘.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내가 아님.
빙수? 빙수 몰라. 빙수 모르겠어. 청소기 돌리는 줄. 컵라면은 뭐가 맛있냐고? 컵라면? 컵라면 난 사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때 그 이치란 라면 먹고 나니까 그 컵라면이 약간 아쉬워졌어. 잔디 깎는 소리 난다고? 잔디 깎는 소리는 나 아닌데. 코로케랑 카스테라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 복숭아물은 옛날에 마셔봐서 안 먹어도 돼. 이치란 맵기 좀 맵게 해달라 그랬는데. 한국 가면 그리울 것 같은 음식이 뭐야? 진짜 다 맛있긴 했는데, 그래도 푸딩 하니까 벌써 그리운 걸? 리누야, 너가 낸 소리 진짜 밖에서 소리 났어. 덜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우 한게 밖에 있어서 우우 했다고? 리누야, 실험 몇 시야? 이거 그거요. 없어. 알은 블루라이트 안경. 눈이 피곤하면은 안 돼.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이 안경을 그래도 좀 쓰면은 뭔가 조금 눈이 편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슬슬 갈각 잡고 있는 것 같지? 에이, 설마. 나는 정말 그냥 끈다니까. 나는 그냥 가면 가. 내일 비올 수도 있다고. 나도 라식 하고 싶다. 라식 좋아요. 라식 좋아. 나는 그 스마일인가? 스마일. 그치, 스마일 라식 했는데 진짜 나딱 낮잠 4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다 나았어. 리누야, 네가 해서 우리 집 강아지 짖어. 찡그. 뭐야? 그냥 잔거 아님? 맞아, 사실 그냥 졸려서 잔 거임. 아니야, 근데 그게 처음에 눈이 안 보인다니까? 하얘, 세상이. 그래서 잠자는 거왜할게 없었어. 선글라스 끼고 잤다, 선글라스. 핏번짐? 핏번짐은 없는 것 같은데. 너 일본어 애니로 배웠지? 아니, 나는 선생님과의 수업을 했지. 근데 사실 다 까먹었지. 이게 해도 어려워. 이게 점점 갈수록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막 타베루 데키루 막 하다가 데키마스 타베마스 막 그러다가 언젠가 아니 뭐야 이케나이 막 이런 거할 때부터 이게 슬슬 어렵더라고.
근데 재밌어. 약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영어가 어려워, 일본어가 어려워? 나? 영어. 이거 준호 오빠 우리 집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오빠 우리 집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쪽 집을 보여주라고요? 우리 집이 그 우리 집이 아니겠지? 도쿄 가면 꼭 카스테라 먹어줘. 나 대신에 스키지기도 같이 먹어요. 스키지기 잘 챙기네. 착해, 착해. 모른 척 하지 말고. 메론 소다 먹어봤냐? 메론 소다는 또 뭐야? 난 몰라. 맞아, 노래 우리 집 말한 거겠지. 리노야, 낫또 먹었어? 낫또 그거 안 먹어봤어요. 애들 먹는 건 봤는데 나는 그냥 안 먹었어. 스키지기 팬 올려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맛있다. 오, 메론소다 음료수. 오,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요. 낫또 어떻게 먹는 건데? 아니 막 낫또 막 이렇게 막 비벼서 뭐랑 비비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먹을 줄 몰라. 오. 어떻게 먹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밥을 낫또랑 비벼? 깐다, 입에 넣는다. 간단하네.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돌리던데, 막, 맞아. 밥 반찬처럼 먹는다고. 간장이랑, 뭐야. 간장이랑 비벼? 밥이랑 먹는 게 제일 기본 방법. 소스랑 겨자 넣고 먹는다고? 김이랑 먹어, 생으로 먹음. 밥 위에 올려서. 밥 위에 그냥 올려? 오. 사람들이 왜 마지막이냐고 하는데, 다시 설명 좀 해줘라, 민호야. 마지막 푸딩이었어요. 지금은 갔지만. 슬프네. 장어덮밥 먹었어? 아니 아니 장어덮밥도 먹고 싶네. 장어덮밥 미쳤잖아. 장어덮밥. 장어덮밥. 맛있어 보이긴 한다, 장어덮밥. 푸딩 하나만 더 먹자. 아니야, 푸딩 끝났어. 아니야, 여기서 내가 푸딩을 먹으면 난 나와의 싸움에서 진 거야. 그래서 안 돼. 난 나를 이기겠어.
맞다 맞다 전번에 단거 있었는데 단거 안 먹었다. 아이 그럴 수 있지 뭐네. 아 그럼 이제 사온 과자 먹어보자. 아니 내가 이 과자를 먹 과자? 근데 뭔지 왠지 모르게 무슨 맛인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오 냄새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까요. 아주 진해. 편의점 어묵. 비엔나 소시지 같다고. 강낭콩. 맛있어, 맛있어. 딸기 맛이야. 딸기랑 초코맛. 맞아, 이거 두개 사면 파일 주는 거야, 파일. 넌 뭐냐? 아니, 이거 있길래 실제로 등장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예, 아유,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이거를 계속 갖고 다녀야 되네. 뭘 갖고 다녀? 이거 중에 캐리어용. 이거 중 캐리어에 갖고 다녀? 아니? 나 방금 사온 건데 이거? 그래? 응. 대체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오셨고 패스 오신 초청한 건가요?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걸 캐리어에 계속 갖고 다녔다면 방금 받았다고? 편의점에서 아, 산 거야? 이거 두개 사면 주더라고. 이거 좀 먹어라. 이게 방금 양치했는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니 아까 김승민 씨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속 이러고 있었어가지고 아. 정말 우리 승민이가 에휴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구나. 그 편의점 특전. 어 바다닭인데. 아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지? 나도 아까 똑같은 소리 했거든. 근데 원래 MD는 뭐 쓰려고 만드는 그냥 게 사는 아니래. 거지.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그래 그 냄새 좋아. 역시 강아지라 냄새부터 맛내라는데. 아니요, 그 방금 양치했긴. 아, 방금 편의점에 치약을 샀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치약을 또 좋은 게 많다 그래가지고. 어우. 아 뭐고 그냥 또 양치 또 하면 되잖아. 방금 산 치약의 그 향을 좀더 느끼고 싶어. 이거 그냥 초코송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다 왔어, 다 왔어. 먹어, 그냥, 빨리. 빨리 먹어. 그 양치고 두번 한다고 그거 못 되나? 그 치약 향을 느끼고 싶으면은, 그, 가자마자 그냥 네, 치약 짜 드세요. 이렇게 동생 입에 초콜릿을 그냥 집어넣는 나쁜 형이. 거봐, 스테이들도. 이번엔 착한 토끼였대잖아. 승민이랑 같이 푸딩 5개 먹기, 혼자 푸딩 하나 먹기. 그럼 승민이랑 같이 푸딩 5개 먹으면은 그래도 2.5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승민이랑 같이 푸딩 5개 먹을게요. 오, 웬일? 다크 후자일 줄 알았는데. 어디가? 그래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잖아. 이런 착한 형이 어딨냐? 입에다가 그냥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댓글에도 있는데 교정이는 양치를 10분을 해야 합니다. 아 빨아먹으면 되잖아 초콜릿인데. 아니 이게 그 사이사이 이렇게 된다니까. 아 뭔지는 알아. 초콜릿은 진짜 안 녹는단 말이에요. 카레 먹어봐. 카레요? 아, 카레는 절대 안 되죠. 아, 카레 우동도 가끔 이제 VIP 집밥에서 나올 때 면 헹궈서 먹어?
너무 먹고 싶은데 나 안 먹는구나. 민트 초콜릿. 근데 이게 향이 진짜 세. 향이 좋아. 냄새 진짜 좋더라. 한 시간 뒤에 와서 먹어볼게. 한 시간 뒤엔 뭐가 달라? 그래도 좀 그 양식이 빠지지 않을까? 온 김에 레몬이나 불러주고 가세요. 아, 안 돼요. 승민이는 의자 없어? 올 줄 몰랐지. 지금 상이 조그매가지고 그 의자가 저기 받치고 있거든. 지금 카메라를. 위에 폰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 편해요? 승민이 무릎 꿇고 있어? 편하대요. 나쁘지 않아요. 야 그러면 같이 앉아서 하자. 아, 나 옷도 안 치게. 어? 오, 같이 앉아. 본인도 바닥에 앉으시게? 예. 그리고 머리만 동동 떠다니면 되지 뭐. 괜찮아. 원래 이렇게 머리만 있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래, 얼굴만 보이면 되거든. 네? 아, 괜찮아요. 아. 얘들아, 푸딩은 봉지를 열고 접시 위에 푸딩을 반대로 하고 세게 한 바퀴 돌리면 푸딩이 나온 거야.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거 진작에 얘기해 줬어야지 왜 이제 얘기해 줬어. 아니야, 내가 다음에 와서 먹을게. 리노식 다정함이래. 거기 앉을 거면 오이 오차자 치워서. 안돼, 일본 와서 녹차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음식이 녹차랑 다 잘 어울려서. 오, 녹차랑 진짜 많이 먹었어요. 녹차 비켜. 승민아 뭐? 네. 7월에 어차피 또 가잖아. 카메라 좀 내려주라. 아니야 괜찮아. 형이 내려가. 괜찮아 괜찮아. 오, 녹차는 물 대신 먹을 수 없다고. 물도 많이 먹으라며. 아, 물 많이 먹죠. 예. 하루에 1리터 먹기가 진짜 힘든데 노력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데키라 보는 것 같다고. 오랜만이네. 우리가 같이 레몬 불러야 돼요. 레몬 알죠? 아 알죠. 불러주세요. 아까 불렀어요. 아 진짜? 어디요? 눈을 알아봐 노래오도 못 갖다 대쇼. 왜? 김승민 꼬질꼬질 아기 감자. 아 이게 뭐야? 얘들아 루피피스 뭔지 알아? 알지? 루피피스 뭐 이거 이거 만 이렇게 하는 거 맞을걸? 이게 뭔데? 여백의 미가 강조되는 거지. 여백의 미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 잠깐 일상만 하러 온 거라. 네, 형이 다시 앉아서 할 겁니다. 맞아요. 감자는 마술사. 아 정말 엄청난 시죠? 감자는 마술사다. 아 그거 아니에요? 졸라매몬인가 그거? 어떤 시 쓰시는 분이 쓰신 거야. 감자튀김도 될 수 있고 감자칩도 될 수 있고. 그러지요. 형 언내추럴 봤어? 아니 뭔데? 그렇게 슬프고 재밌던 일본 그 레몬 OST로. 아 그래? 재밌대? 슬프대? 찾아볼. 그래 재밌게 봐. 나 머리 왜 그래 근데? 에이차 헤어 선생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네. 나도 헤어 드라이 하는 방법을 좀 배울까봐. 아 근데 어제 그 드라이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
비슷하면서도 다르네. 메이크업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언니 주말 재밌단다 꼭 보려고. 제발 봐줘 얘들아. 10번 보고 10번 다 왔대. 진짜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구나. 상한 홍합에 먹힌. 머리 갈라지면 대부분 다 홍합이라고 부르시다. 그러니까. 솜사탕이었지? 어. 와 저것도 냄새 좋았는데. 아니 자꾸 내 뭐 이름 뒤에다가 내 이름을 줘. 홍합노. 홍합노. 감자와 홍합. 스키지기 음료 뭐 마셔요? 스키지기 음료 뭐 마셔요? 아 물. 물 드시네요. 매 끼니마다 면을 진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나 이제 진짜 1년치 면 여기서 다 먹은 것 같아. 거의 진짜. 야끼소바도 먹어보고 이치란 라면도 먹었고 마지소바도 먹었고 컵라면도 먹었고. 스키지기 물먹방 해줘 뭔데. 아 정말 TMI인데 스키지기가 물 500리터 아니 500ml짜리를 다 먹어요. 5초 안에. 어. 그냥 이렇게 마시더니 물 먹는 하마. 그렇고 되게 뿌듯하게 우리 쳐다본다니까. 지금도 뿌듯해한다. 와 진짜. 아 그래요. 500리터 먹으면 죽죠. 예 네, 힘들어 500리터는. 500ml요. 스키지기를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스키지기 소중해. 오 그거 정말 TMI. 아 예전분에 브이앱에서 어떤 스테이가 스키지기가 방귀 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거든요. 브이앱 하는 도중에. 네. 나는 그냥 미친 듯이 웃을 거라 그랬어. 놀릴 거라 그랬거든. 브이앱 하고 있는데 스키지기가 방귀 껴 어떻게 할 거야? 아, 나와서 인사 시켜야지 그 정도. 아 그래? 사과하고 다시 가는 거야? 와. 왜 이렇게 스키지기를 보고 싶어해? 안 돼, 우리 스키지기 소중해. 우리만 모를 수 있어. 선방구 인사. 아니, 방구일까? 그거 왜 궁금하지? 궁금할 수도 있죠. 승민이 잔이네. 그래. 너가 진짜 제일 못된 사람이야. 아 어떻게 멘트 시킬 거냐 안 돼? 멘트요? 만약에 자 사고를 쳤어. 방구? 어. 빡! 진짜 소리가 났어. 제가 깼습니다. 제가 깼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아니, 다음 주제. 스테이 좋아해. 아 걱정 마세요. 이거 좀 이따 와서 꼭 뺏어 먹을게요. 딸기 초코. 그래. 저 파일 들고 포즈 해줘. 이렇게 이렇게. 너무 꼬질꼬질하다 우리. 원래 그런 맛에 하는 거지. 자 이제 다시 앉아서 하세요. 저는 아 갑니까? 이사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
예. 안녕. 안녕. 예, 조심히 가세요. 안녕. 예.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형이 그때까지 한대요. 안녕. 아, 나 곧 저녁 먹을 예정이야. 뭐 먹게?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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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그리드. 아, 그냥 하는 거 좀 봐라. 아우. 야, 거기 있을 거면 차라리 일로 오지 그냥. 아, 그냥. 갔어. 갔어. 뭐가 마지막이야? 가관즈 VM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아,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드네요, 요즘에는. 저녁 같이 안 먹나요? 저녁이요? 아니, 뭐 같이 먹을 이유가 없죠. Hi, I'm Lino. 네. 냅다 강한지 마지막이라 질러버리네. 아유, 좋지 좋지. 아무래도 방어십이니까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김승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라는데? 없는데요. 너 들킴? 자, 다음 게스트 있지? 다 알아, 나오라 그래. 없어. 끝이야. 나도 이거 이걸로만 이렇게 보여주려 했는데 제가 진짜 올 줄 몰랐다고. 햄. 누가 밤막 부시럭부시럭 거려요. 아, 그러게요. 앞에서 왜 그렇게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재밌네요. 여러분, 방귀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자꾸 방귀지기님 나오라고. 그 뭔데, 방귀지기님. 여러분. 아, 진짜 저녁 뭐 먹지? 야, 저녁 뭐 먹을 거냐? 오니기리? 네, 오니기리 드신대요. 저녁 뭐 먹지? 아, 오니기리 뭐 김승민 잘찾아? 김승민 씨는 오니기리 먹는다 그러고. 아,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아니야, 고기. 어, 너무 많이 먹었어. 김승민 씨,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 거죠? 아, 아닙니다. 아. 아, 얼마 전에 그거 먹었는데. 그. 야, 그 이름 뭐지? 뭐? 그거 마지소바? 아니, 이은이랑 용복이랑 나랑 너랑 먹었던 거. 아, 나베. 아, 그래, 나베. 나베 먹었었는데 무슨 나베였더라? 무슨 나베였어? 밀푀유 나베. 아, 그래, 밀푀유였지. 어, 그래, 밀푀유 나베를 먹었는데. 아, 여기서도 또 먹어야 되는데. 밀푀유 나베요.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요? 저 여기 오면서 무서운 얘기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니야, 모츠나베 아니었어. 밀푀유. 밀푀유. 약간 되게 건강해지는 맛. 모츠나베 먹으라고요? 모츠나베 근데 조금. 그거 아니야?
나베가 종류가 많던데. 아 그치. 숙소에서 밀푀유 나베 해봐. 밀푀유 나베 하는 거는 근데 어디서 본 적 있어? 그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야, 밀푀유 나베 육수만 잘 만들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아니 그 정교하게 그 야채랑 고기랑 싹싹싹싹 야채 이렇게 해서 썰어서 디자인이 어려워. 고기랑 이렇게 고기 쌈, 고기 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던데? 무서운 이야기. 아직 월요일. 이제 월요일. 리누야 실수로 카메라 돌려줘? 돌려드려요? 아니요. 심야괴담에 재밌지. 저희도 멤버들 중에 그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보기도 하고. 리누야 뒤에. 그래요 뒤에. 안녕.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고? 수상해. 뭐가 수상해? 아 얼굴 빨개진다고? 아 이거 조명 때문에 그래. 조명 때문에. 자 보라고. 자 다시 됐지. 야. 헤이 됐어. 뭐야? 가니? 아니 이 형님 거 아니지 이거. 뭐? 어 아니야. 야 김치찌개 생각 안 나냐는데? 나 먹었어. 언제? 공연 날에 김치찌개 준비해 주고 저녁 안 먹.. 아 저녁 형 일찍 먹었구나. 어. 나 끝나고 후다닥 먹었는데. 그래 김치찌개가 나왔었어. 이게 저녁이 6시에 바뀌는데 우리가 6시 공연 시작이었잖아. 어. 공연 끝나고 잠깐 이제 그거 생방송 준비하기 전에. 아 네. 아 근데 거기서 그 닭가슴살 해준 거 진짜 맛있었어. 아 맛있었어. 약간 백숙 같았어. 이거 음식 다 맛있는 거 같아. 네. 아 이제 진짜 작별 인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할 게 있어서. 오늘 앉아 계세요? 네. 자리 피해드릴게요. 뭐 자세 갖고 방구 끼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스케줄입니까? 네 여러분 잠깐 놀러 왔었고요. 예. 구경하다가 이제 진짜 가볼게요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도 열심히 할 거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시오. 안녕.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오,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잖아. 여러분, 유승민 씨가 가셨습니다. 아, 아 이미 갔어요, 여러분. 나 시험 공부 좀 하라고 점심을 좀 차리라고 해줘라. 점심 차려서 맛있게 먹어. 근데 지금은 점심 아니잖아. 이제 저녁이지. 진짜 갔어. 나도 밥 사러 가야겠다. 갈각 잡지 마. 알겠지. 에이 에이. 아 여기 근데 배달 음식 되나? 스키지기 방귀 안 꼈는데 낀 사람 됐. 원래 그런 거지 뭐. 아니야 갈각 잡진 않았어. 우버이츠. 오 배달 배달. 되는데 비싸다고. 아 비싸면 좀 그래. 좀 그래. 근데 사실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저녁은 모르겠네. 저녁
별로. 배달비 요즘 장난 아니다. 아니 진짜 저번에 뭐야 무료 배달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무료 배달이면은 여기서 시켜야지 하고 시켰는데 마지막에 결제할 때 보니까 배달료가 3,000원이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시켜 먹었지. 그리고 내 집에서 김밥 먹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 푸딩 배달료 5,000원? 하... 푸딩 시키는데 배달료 5,000원. 하... 한 달에 한 번 나쁘지 않아. 한 10개 시켜놓으면 되잖아. 그치? 대굿 배달비. 대굿! 와, 대굿은 치킨 두 마리 안 시키면 배달 안 시켜줬어. 아니, 내가, 나 살던 데는 그래도 앞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할머니 댁 가면은 살짝 그 10분 거리거든? 리노야, 공부하러 갈게, 나. 그래! 잘하고! 열심히 하자. 푸딩 케이크가 있어 진짜? 집에서 그냥 진짜 제일 편한 건 집에서 그냥 냉동실에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짝 뜯어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냥 바로 그 상태로 먹는 게 제일 편하지. 퇴근했다 축하한다. 누나라고 한 번만 해줘. 누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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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갔다 올게. 계속 하고 있어줘. 아, 나도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 하지? 잠깐만. 어깨 해야겠다. 오늘은 어깨. 여러분 굉장히 티나요. 정말 투명하신 분들이에요. 하, 재밌구만. 오 하체. 근데 하체 할 때 됐어. 할 때 됐어. 할 때 됐어. 저번에도 어깨 하지 않았나? 그거 며칠 됐는데 그게 어깨 왜 이리 많이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그날 어깨하고 다음날 가슴 했어. 등도 했어. 그 다음날 했어. 근데 민호 살 빠졌어? 아니 전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신기반기 뿡뿡반기 외쳐본 소감은? 살짝 반갑더라고요. 예. 네. 전번에 한번 봤다고, 댓글에서 한번 봤다고. 하흠. 그래요? 살이 빠져보인다고? 어머, 어떡해? 그래. 나쁘지 않구만. 애들이 복근은 언급을 안 해. 아니 그럼 요즘 재미있는 게임 없니? 게임 없는 것 같은데. 아 뭐였더라. 그냥 괜찮아 보이길래 하고 어제 엊그저께 다운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몇 시간 하고 삭제했어.
나 진짜 게임을 게임을 안 해. 오빠 팔뚝 멋져요. 아, 제 팔뚝이요? 아, 그럼 별거 없습니다. 오! 저녁밥 메뉴는 돈가스라네. 돈가스라. 돈가스라. 게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점심에 근데 맥도날드를 먹어서 그런지 진짜 배가 안 고프긴 하다. 나 아까 그 장어덮 듣고 진짜 장어덮밥 먹고 싶어졌어. 고치돈이 짱이지. 고구마 치즈 돈가스 알지 알지. 고치돈 진짜 근데 그건 너무 달아. 롤 하냐고요? 그 제 첫 롤이 아 언제였더라. 중학교 때였나? 한 5분 했나? 5분 했나? 그러고 안 하다가 멤버들이 옛날에 한번 하자 그래서 한번 했다가 예, 오, 예. 한번 했다가 한 판도 안 하고 껐던 것 같은데. 게임은 정말 나랑 안 맞아. 어 그래 나 카트라이더 좀 잘해. 카트라이더 멤버들끼리 카트라이더 하면 당연히 제가 1등하죠. 내가 운전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범퍼카 맞죠? 할리갈리도 못하잖아. 할리갈리? 맞아 못해.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나 못해. 그 스페이스바 누르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쓰는 거에 걸려. 아 그럼요. 드라이브를 부르시는 분이 범퍼카는 좀 잘 탑니다. 붕팡 붕팡. 테이지 런너? 어? 달리는 게임! 어 몰라 안 했어. 같이 옵치 하자. 오버워치 잠깐 했었지 친구들 때문에. 그거는 좀 할만 했었어요. 그거 그 석양이 진다 걔 누구야. 그래 맥크리 하다가 걔 누구야. 아 저격수한테 맨날 맞고. 어쨌든간 다 못했어. 어몽어스도 해봤지. 어몽어스도 맨날 걸렸지. 하 이런. 아니 맥크리라니까. 노크리는 뭔데? 맥크리 이름 바뀌었다고? 진짜? 이름 바뀌었어? 왜? 아, 나 어렸을 때 하던 게임 있어. 뭐였지? 잠깐만. 한자 뭐였는데? 잠깐만 찾아볼게. 한자. 그래, 한자마루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넌 막 기억도 안 난다. 어쨌든간 좀 꽤 재밌었어.
오, 진짜? 캐서디로 좀 바뀌었구나. 됐어, 그 얘기는 안 할래. 한짜마루, 맞아. 맞아, 맞아. 어릴 때는 좀 많이 했던 것 같다.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근데 한참하루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몰라, 재미없어. 질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 보고 본적 있어? 아야, 울진 않는데. 드라마는 그 여운이 남지. 여운이 남아서 한동안 다른 드라마를 못 보겠어. 그 뭐야, 호텔 델루나 보고 그 다음에 드라마 완전 다른 스타일로 봐야 돼. 호텔 델루나. 호텔 델루나 좋지. 얼마나 재밌는데. 아직도 그 호텔 델루나. 얼마나 좋아, 그거. 요즘은 드라마 안 봐요. 한참으로 동지 너무 반가워. 와, 찾았다, 찾았다. 그해 우리는 안 봤는데. 영화는 진짜 그냥 재밌는 것들은 거의 다 보는 것 같고. 늘 재밌는 거 많이 보는구나. 범죄도시 2 봤지? 재밌었어. 마블 영화도 재밌지. 근데 우리 애들은 마블 그 캐릭터들을 다 외우더라고. 나는 못 외우겠던데. 그러면은, 자, 나 이제 갈래. 안녕.